Another perfect ending to another perfect day. Tomorrow's found me waiting. 오랜만에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파란 가을 하늘이 참 예쁘네요. 억새풀들이 가을임을 얘기해줘요. 장마에 다 잠겨서 걱정했었는데 살아남은 억새들이 참 기특했어요. 바람을 맞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네요. 마스크도 빨리 사라지길 바래요. 자연은 우리 마음을 여는 힘이 있어요. 그 열린 마음에 행복을 가득 담아주고요. 저도 자연처럼 행복을 가득가득 담아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요즘 제 주위에 요리하는 게 재밌어졌다는 분이 많으세요. 행복해진다, 도움이 된다는 사랑 듬뿍 담긴 댓글들을 볼 때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른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꿀정보 공유하려고요.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는 새벽 배송 받은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샵이에요. 오아시스라는 곳인데요.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예, 신선해서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죠? 네. 그런 야채도 많이 사고요. 칼라 토마토는요, 제가 특별한 브랜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싼 거 사는데 제가 먹어보기에는 항상 다 맛있더라고요. 플레이팅 해도 너무 예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고, 청귤 안 사려고 했는데 또 이 청귤만의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음식에 넣어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국수 같은데. 고기, 우리 집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 저희는 한 2kg는 있어야 한 끼 먹거든요. 그래서 제육볶음 할 때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우유도 되게 가격이 너무 싸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농 청정 우유도 제가 여기서 사고요. 또 하나 사는 거는 이거예요. 치킨인데요. 훈제 맛도 있고 마늘 맛도 있고 저염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늘 맛하고 그 다음에 훈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뭐 하루 세 끼 다 먹잖아요. 그래서 낮에 샐러드 준비해놓고 가면 이거 뜯어가지고 찢어서 먹으면 그냥 한 끼 콜드 파스타는 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애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서 치킨, 닭가슴살 샐러드 많이 먹어서 이것도 제가 꼭 사는 것 중에 하나고, 진짜 제가 완전 강추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계란이요. 여러분, 계란이 이게 항생제 때문에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계란에는 보면 끝에 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닭인지를 보여주는데 1번이 자유방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풀무원 이런 게 2번이에요. 꿈 넓은 케이지에서 자란 애들인데 이 정도 되면 가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던 중에 이 오아시스라는 곳을 찾았는데 이게 10구에 2,800원 밖에 안 해요. 대신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이게 딱 두 개밖에 없고, 그나마 맨날 솔드아웃 돼가지고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저는 이걸 꼭 주문을 해놓는데, 맛이 일단 고소하고요. 코스트코하고 오아시스를 메인으로 장을 보고 있고, 뭐 특이한 거 살 때는 마켓클리 그리고 쿠팡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단점이 있다면요, 진짜 물건이 빨리 솔드아웃 돼가지고요, 주문이 잘 안 돼요. 또 주문을 했다고 해도 물건이 없으면 그냥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포장이 너무 과하게 와서 막 포장 때문에 주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거 하나 온 거거든요. 채소 포장 원하면 채소 포장, 또 뭐 어느 정도, 아니면 정말 엑스트라로 원하면 엑스트라 하는데, 물도 풀무원 물로 얼려서 포장을 해주셔서 사실 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채소 포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진짜 미니멀하게 요만큼만 딱 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수거해 가니까 이 점이 저는 참 좋았어요.
한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청귤 본 김에 청도 조금 담아볼게요.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잘 말린 후 썰어주세요. 꼭지 부분은 쓴맛이 날 수 있으니 버려주시고요. 보기만 해도 청량해져요. 청귤과 설탕을 1:1로 넣어주세요. 잘 섞어서 실온에 두세요. 병을 열탕 소독해 주세요. 우리 막내가 트럼펫 피스 연습하네요. 막내는 뭘 해도 귀여워요. 자, 이렇게 녹았죠? 잘 말린 병에 담아주세요. 윗부분을 설탕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야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상큼한 청귤차가 기대되네요. 막냉이가 날씨가 쌀쌀해져서 스프가 먹고 싶대요. 입맛은 살아가지고. 오아시스에서 산 치킨으로 야채 스프 만들어 볼게요. 샐러리가 스프 맛을 많이 좌우해요. 다른 야채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당근, 양파도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야채 써는 소리는 언제나 좋아요. 집에 있는 야채 더 넣으셔도 된답니다.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 기름을 내주세요. 치킨과 나머지 야채들도 볶아주세요. 풀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치킨 스톡을 넣어주세요. 사실 전 살짝 몸살 기운이 있어서 리치한 양송이 스프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 다 했답니다. 버터 1테이블스푼. 버터에 버섯과 양파를 볶아주세요. 야채 스프가 맛있게 되어가네요. 버섯이 충분히 볶아지면 생크림 100ml, 우유는 200ml, 물은 100ml, 소금 1티스푼. 블렌드로 갈아주세요. 한소끔 끓이시면 끝이에요. 야채 스프에도 소금 1티스푼, 야채 스프에 파마산 치즈를 넣어주세요. 딱딱한 껍질 쪽을 넣으시면 풍미가 훨씬 좋답니다. 그 사이 치킨 청귤 샐러드도 해줬어요. 아들 셋 키우려면 불판 동시개장은 기본이죠. 요즘 들어 요리가 재밌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즐거움이 보시는 분들에게 전념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접시 이거 두 개 사이즈지 않아? 가볼수록 한 거? 아니 양송이? 응. 아까 야채 스프만 먹는다고 그래서 다 꿀이라고 한 애기 아닙니까? 기억 안 나는데. 저기요. 저기요. 기억 안 나요. 아가씨. 기억. 오! 왜? 오! 저기요. 양송이 스프만 주셔야지. 양송이는 왜 주세요? 양송이 스프는 먹고 양송이는 안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렌티콩을 넣어줬더니 걸쭉하니 더 맛있어요. 뜨끈한 스프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사우나처럼 몸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막냉이는 빵 위에 스프를 발라 먹어요. 아니, 조용히 너 혼자 먹고 있는 거야? 아유, 요 막냉이 왜 이렇게 귀엽죠? 넌 맛있나봐요. 야채는 안 먹어? 뭐가 안 먹어? 아니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응. 진짜 맛있나보다. 엄청 맛있어. 왜 이랬어요? 안 들린다. 너 야채가 야채 스프 먹고 싶었어? 응? 토마토 스프가 땡겼어.
원하는 맛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야채 스프도 빵에 발라 먹어요.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없네. 안 먹었어? 나 안 먹는 거 아닌 게 없는데. 이제 스프하고 빵은 베스트 콤비야. 근데 오늘 너무 건강식인 거 아니야? 너무 건강한 맛에 목소리가 다운되었네요. 오랜만에 백쌤 가지밥을 해보려고요. 가지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파도 썰어주시고요. 먼저 파기름을 내주세요. 가지도 넣고 볶아주세요. 불려놓은 쌀에 가지를 올려주세요. 평소 밥하듯이 해주세요. 바싹 제육볶음도 해볼게요. 파기름을 내주세요. 양념장을 살짝 태우면 불맛이 난답니다.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물이 없어지면 뚜껑을 덮어주세요. 약불에서 8분간 뜸을 들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이들이 싱그러워요. 순간순간 웃음을 선사하는 애교쟁이 막내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상 닦으면서도 흥얼거리는 흥부자. 바싹 구워졌네요. 곳에 피아노 연습하고 있어요. 피아니스트 할머니 닮아서 다 음악을 좋아해요. 가지밥 완성입니다. 가지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로 가지밥을 먹었어.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도 아빠가 좋아하니까 먹어야 해요.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그거 몇 인분? 가지랑 밥이랑 양념이랑 고기. 제 표정 좀 보세요. 아따 가지밥.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 없어? 칼로리 밥을 만들고 엄마가 저칼로리 브라운이랑 저칼로리 과자도 샀는데 근데 맛은 없어. 진짜 저칼로리야. 어디 한번 비벼 먹어볼까? 이렇게 안 좋아하는 가지밥도 맛있게 먹어줬답니다. 집밥은 사랑이에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